옹기종기 모여서 낮잠 청하는 아기 고양이들에게 불청객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자기도 눕고 싶은지 앞발로 툭툭 아기 고양이들을 치는데요. 오, 자는데 왜 저래? 제일 먼저 포기해버린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결국 다리에서 일어나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염소는 또 앞발을 차면서 어린애들을 괴롭힙니다. 결국 또 한 마리도 쫓겨납니다. 아이야. 잔뜩 겁먹은 아기 고양이가 저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공간 내어주니까 이때다 싶은 염소는 저 좁디좁은 방석을 비집고 결국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세상에. 염소에게 눌린 아기 고양이 대꾸도 한번 못해보고 염소 빤히 쳐다보기만 합니다. 염소는 신경도 쓰지 않고 세상 편안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염소 주인에 따르면요, 항상 저렇게 새끼 고양이들 방석 사이에 껴서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본 누리꾼들은 염소가 따뜻한 고양이들 품에 안겨있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의견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